안증맞고 예쁘고 고색창연한 진공관 앰프가 맞을까 싶은 특별한 제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코난입니다. 지금 밖에는 삼복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푹푹 찌는 날씨인데 저는 진공관 앰프를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네, 2열 7열이라고 조금 전까지 이제 이 앰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 스피커와 함께 매칭해서 음악을 들었는데요. 이 시청 결과를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앰프는 옥타브입니다. 옥타브. 독일을 대표하는 진공관 앰프 메이커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독보적인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진공관 앰프 전문 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이 옥타브에 대한 소개와 함께 앞에 있는 두 가지 인티 앰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옥타브 오디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옥타브 오디오는 1960년대 원래 설립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옥타브 오디오가 아니라 호프만 트랜스포머라는 회사였어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트랜스포머를 전문으로 제작하던 회사였습니다. 이 트랜스포머가 어떤 용도였냐? 그 당시에는 오디오 쪽 용도가 아니라 의료 전문 업체에 납품하는 그런 그 용도로 트랜스포머를 제작했어요. 이 의료용 그 제품들에 들어가는 트랜스포머는 아무래도 의료 장비 자체가 초음파라든가 뭐 인간의 그 생명과 연관된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정밀도와 그 완성도, 높은 완성도를 따지겠죠. 그래서 호프만 트랜스포머가 상당히 완성도 높은 그런 트랜스포머를 많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60, 70년대는 그런 그 트랜스포머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 약간의 사업의 그 변화가 생깁니다. 창립자였던 호프만이 돌아가시고 자기 아들인 안드레아스 호프만이 이어받게 되는데요. 그 안드레아스 호프만이 이제 트랜스포머의 다른 용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안드레아스 호프만은 이제 오디오파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디오에 이 트랜스포머를 그 사용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80년대에 옥타브 오디오를 설립하게 돼요. 이 옥타브 오디오는 그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그 하이엔드 진공관 앰프를 설계하게 되는데 이 트랜스포머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뭐 좋은 진공관 앰프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진공관 앰프에서 사람들이 이제 진공관만 좋은 걸 쓰면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설계하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트랜스포머가 핵심입니다. 이 트랜스포머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걸쳐서 음질이나 성능에 끼치는 영향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옥타브 오디오는 기존의 진공관 앰프와 좀 더 차별화된 고성능 진공관 앰프를 개발하기 시작하는데 일단 왜곡이 적고 노이즈가 낮은 그리고 다이내믹 레인지는 넓고 그 대역폭도 상당히 넓은 그런 현대화된 그 고성능의 하이엔드 진공관 앰프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옥타브 오디오에서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가 전체적인 라인업을 살펴보면요. 사실 분리형의 아주 고가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뭐 HP 700, 그 다음에 주빌리 시리즈, 주빌리 프리 파워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은 굉장히 소리가 좋습니다. 근데 가격대도 그만큼 높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 합리적인 그 가격대에 접할 수 있는 옥타브의 인티 앰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옥타브의 인티 앰프 라인업을 보면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최상급의 V16이라는 제품도 있고 그 외에 V40SE, V70SE, V80SE, 그 다음에 V110SE 이런 식으로 모델군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좀 독특한 존재도 하나 있습니다. V70인데요. V70 클래스 A라는 모델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제 옆에 바로 있는 이 모델이고요. 오늘은 이 모델을 또 소개해 드리면서 그 같은 라인업, 인티앰프 라인업에 있는 V80SE도 같이 가지고 나와서 테스트 해보면서 그 음질적인 성질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쪽에 있는 V80SE부터 살펴보면 채널당 KT150 두 발씩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두 발씩 사용하는 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푸시 풀로 작동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AB 클래스 푸시플로 채널당 120와트 출력을 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제품 옥타브 같은 경우 뭐 상당히 다양한 그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V80 SE 같은 경우 뭐 바이어스 증원 F에서는 바이어스를 어떻게 작동시키느냐,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또 관건이 되는데 V80 SE는 수동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전면에 조정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게 조정이 가능하고 뭐 소프트 스타트 이런 기능도 있고 자동으로 또 바이오스 점검 이런 것들이 앞에서 LED로 표시창에서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실질적인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V70 클래스 A라는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70도 V70 SE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별도로 V70 클래스 A라는 모델을 출시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 모델명에 나타나 있죠. V70 SE와 다르게 V70 클래스 A는 클래스 A 증폭을 합니다. 그렇다면 클래스 A 증폭이라는 건 뭐냐? 뭐 오디오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클래스 A 증폭을 하는 앰프들을 많이 써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클래스 A 증폭이라는 거는 바이어스 전압을 음악이 흐르든 안 흐르든 가장 높은 곳에 위치시켜서 계속해서 전류를 흘리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일괄 증폭하기 때문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 증폭할 때 교차 증폭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크로스오버 왜곡이나 이런 것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중고역대 어떤 그 섬세함이나 이런 리니어리티가 상당히 뛰어나죠. 그래서 과거에 뭐 트랜지스터 앰프 중에서 클래스 A 증폭하는 앰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크렐이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 마크 레빈슨 이런 곳들도 초창기에는 클래스 A 증폭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클래스 A 증폭을 하면은 이 열이 폭주를 하게 돼요. 열이 폭주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항상 높은 바이어스 전압을 걸기 때문에 전기세가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바이어스를 능동적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A 클래스 앰프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V70 클래스 A는 싱글 엔디드 방식이 아니라 푸시풀 방식으로 A 클래스 증폭을 완성을 했어요. 이 때문에 이제 바이어스 같은 경우도 다이내믹 밸런스, 다이내믹 바이어스 컨트롤 이런 방식을 개발해서 탑재를 했고요. 오늘 이 진공관은 KT120을 탑재한 제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V80 SE나 V70 클래스 A나 여러 가지 빈관, 오급관들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KT150부터 KT120 KT88, 6550, 뭐 EL34까지 다 적용해서 마음껏 그 스피커에 따라서 매칭을 생각해 가면서 즐길 수 있고요. 이 옥타브 제품들에 대해서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제품을 운영할 때그 V80 SE 같은 경우는 푸시풀 AB 클래스로 120와트 증폭을 하기 때문에 스피커를 이제 좀 많이 가리지 않고 유니버셜하게 그렇게 매칭해서 사용을 할수 있고 V70 클래스 A 같은 경우는 출력이 좀 50W입니다. 그 다음에 푸시풀이고 A 클래스. 그러니까 출력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스피커 매칭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임피던스나 감도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높은 쪽을 매칭하는 게좀 좋습니다. 실제로 옥타브 오디오에서 권장하는 거는, 공칭 임피던스에 관해서 V80 SE는 뭐, 4옴, 4옴, 8옴 이런 스피커뿐만 아니라 최저 임피던스 2옴까지 대응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V70 SE 같은 경우는 최저 4옴, 4옴에서 최대 뭐 16옴 이 정도까지 스피커 임피던스, 권장 임피던스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제품들에 대해서 아무리 그 앰프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제 스피커에 따라서 매칭을 좀 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피커를 3종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전에 뭐 다른 그 스피커 여러 개를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제품들과 좀 가장 잘 어울릴 만한 스피커를 3종 정도 제가 초이스를 해봤어요. 하나는 파인 오디오 제품이고요. 하나는 BMW 803 준비했고요. 또 하나는 스펜더입니다. 스펜더 클래식 100의 밑에 모델이죠. 1/2 이렇게 3종 정도를 이제
각각의 앰프로 매칭해서 소리를 들어보면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은 보컬 곡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곡 들어보시죠. 네, 처음 들으신 곡은 제가 여기저기에서 상당히 많이 들었던 곡인데, 켈리 스윗의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입니다. 이 보컬이 좀 고역적으로 토널 밸런스가 많이 올라가서 상당히 좀 곱고 아주 청아한 그런 음색을 보여주는 가수인데요. 일단 V80SE랑 V70 클래스 A를 비교해 보면 V80이 무대는 넓고 좀더 출력이 여유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V70 클래스 A로 넘어오면은 소리가 좀더그 뭔가요? 클래스 A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입자가 훨씬 더 곱고 그리고 좀더 고색창연한 그런 그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전체적으로 무대나 뭐 이런 것들은 약간 좁아지는데 훨씬 더 앙증맞고 예쁘고 고색창연한 그런 사운드를 들려줘서 클래스 A의 그런 좀 매력들, 개성들이 많이 살아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다른 곡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올라프 아르날즈와 앨리스 사라우트가 함께 연주한 쇼팽의 이제 녹턴인데요. 전반적으로 옥타브 오디오는 그 진공관 앰프치고는 상당히 대역폭이 넓고 노이즈나 디스토션 이런 거는 굉장히 낮은 진공관 앰프가 맞을까 싶은 그런 그 특성들을 보이고요. 반대로 음색적인 측면에서는 솔리드 스테이트 이런 부분 그 앰프들에 비해서 훨씬 더좀 뭐랄까요? 그 곱고 상당히 음악적인 그런 울림들, 음악적 뉘앙스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제가 준비한 곡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들으신 곡은 대편성 교향곡을 한곡 들어봤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에로이크고요. 지휘는 맨프레드 호넥, 연주는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한 건데요. 이런 좀 대편성 곡을 들어보면 전체적인 스테이징이나 저역 제어 능력 뭐 이런 부분들, 다이내믹스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모든 부분을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스피커에 따라서 이 진공관 앰프 V80SE와 V70 클래스 A 요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그 매칭 측면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칭 임피던스나 그 최저 임피던스 대응 능력 이런 부분들은 V80SE가 좀더 대응폭이 좀 넓어서 스피커 커버리지가 좀 넓은 편입니다. 근데 V70 클래스 A로 넘어오면은 스피커가 너무 이제 임피던스가 낮은 막 2옴까지 내려간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대응하지 못하지만 반대로 이제 중고역 때의 어떤 청아하고 고색창연하고 그 진공관 특유의 음색들 이런 표현들은 클래스 A 쪽에서 확실히 돋보이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비교해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이제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보면 각 스피커마다 같은 앰프지만 각 스피커마다 표현되는 그런 양상이 상당히 달라요. 파인 오디오에서는 전반적인 그 앰프의 특성들이 굉장히 더좀 부각돼서 좀 표현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요. B&W에서는 B&W는 확실히 모니터적인 뉴트럴한 그런 표현력에 더해서 입자감이나 뭐 음색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그 아주 솔직하게 표현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스펜더는 스펜더의 좀더그 개성들이 상당히 많은 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옥타브 오디오 독일 하이엔드 진공관 전문 메이커예요. 기존에 볼수 없었던 고품질의 진공관 앰프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아주 고가의 뭐 분리형이 상당히 좋긴 하지만 인티앰프에서도 옥타브 오디오의 어떤 성능, 그들의 음색적인 특징들, 개성들을 10분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게 사실 SE 시리즈들, SE 시리즈들은 범용적으로 상당히 그 진공관 앰프, 옥타브의 성능을 만끽할 수 있고, 이 V70 클래스 A는 아주 특별한 제품입니다. 푸시풀이지만 클래스 A 증폭을 해가지고 음색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맛깔나는 그런 사운드를 들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 더 올라가면 V16이 있습니다. V16도 이 제품과 마찬가지로 클래스 A 증폭을 해요. 대신 그 제품은 이제 싱글 엔디드 설계고요. 이 V70 클래스 A가 음색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개성 있는 그런 사운드를 들려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재밌는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디오 평론가 코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